올해 들어 첫 태풍인 다나스는 10월 태풍으로는 15년 만입니다. 초속 40m가 넘는 폭풍을 동반하던 강력한 위력을 지녔는데요. 강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양혜영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킵니다.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뽑혀나가는 것은 물론 가로등도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초대형 태풍이 몰고 온 바람이 휩쓸고 간 흔적들입니다. 강풍의 위력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초속 10m의 바람이 불면 우산을 들고 있기가 어렵고 초속 20m가 되자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여성 실험자의 경우 태풍에 의해 가만히 있어도 뒤로 밀리기까지 합니다. 초속 40m의 폭풍으로 바뀌자 비와 상관없이 몸을 가누는 것은 물론 숨 쉬는 것도 어려워 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동차 아니라고 해서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속 70km로 달릴 경우 와이퍼를 아무리 작동해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속 70km 이상이 되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을 경우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비상등을 켜시고 사행하면서 가까운 주차장이나 휴게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5년 만에 북상하는 10월 태풍 다나스는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